안녕하십니까. 리나TV 리포터 방인아입니다. 울긋불긋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 그리고 멋스러운 기와 지붕이 여기저기 가득한 곳,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의 보고, 저는 지금 전주에 나와 있습니다. 전주는 조선왕조 500년의 발상지답게 아직까지 한국의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자, 전주가 한국 전통문화의 보고인 이유, 바로 전주 한옥마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맛과 멋의 도시 전주에서 함께하는 문학과 역사의 시간여행,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렛츠고! 일단은 너희들이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좀 너희들 잠깐 쉬어가라고 또 이런 영상도 만들고 싶었고, 또 의미 있게 저 우리 문사처럼 함께 한다고 하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은 항상 함께 가니까 이렇게 뭔가 역사적인 어떤 공간과 그리고 거기에서 문학 작품을 결합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 자, 그리고 항상 선생님 열정적인 거 너희들 알고 있지. 그래서 이런 열정을 모두 모아서 앞으로도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리나TV 계속 될 거니까 점점 더 너희들이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선생님도 함께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너희들 진짜 예뻐하고 그러는 거 알지? 물론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런 영상 하나하나에 선생님의 마음을 아주 가득 담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오직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 거니까 선생님 많이 예뻐해주고 그리고 리나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지금 조선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특별한 장소로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자, 혼뿌리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명희 작가가 늘 여기에 오면 먼 시간이 그리웠노라고 고백하던 곳, 바로 경기전입니다. 경기전은 조선 왕조의 시작을 연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놓은 그 곳으로 지금 저는 어진 박물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창업을 송축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죠. 문학작품으로도 알려져 있고 중세국어 문법을 배울 때도 우리가 접하게 되는 바로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입니다.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으로서 악장 중에 하나가 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조선 왕조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로 송축가입니다. 자, 용비어천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 있죠. 제2장.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고도의 비유적 표현이 고유어로 잘 표현되어 있어서 문학적인 가치가 뛰어남과 동시에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이기 때문에 중세국어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메가서지 친구들, 뿌리 깊은 나무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끄떡없죠. 자, 예쁜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하나의 뿌리 깊은 나무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잠시 거세게 부른 바람일 뿐이에요. 곧 지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은 예쁜 꽃을 피우게 될 거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꿈의 성취를 언제나 응원하면서 문학과 역사의 콜라보레이션 현장에서 지금까지 리나TV 리포터 방인아였습니다.